여기 우리 대주님 사주를 넣어주셨는데 예.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내 서러움이 너무 많으시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사신다고 되게 사셨어. 근데 나는 운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거기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예. 내 운이 잘 안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좌절 아닌 좌절, 내 마음속의 좌절이라 그래요. 그런 생각이 순간이 들면서 예. 그거를 되게 많이 극복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세요. 아, 예, 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슴에 많이. 짜증을 그냥 안고 사시는 분이야. 근데 겉으로는 그거를 티를 되게 안 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면모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해 또 성격은 너무 급해. 급한 편이에요.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내가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예, 맞아요. 또 그거에 걸림돌이 분명히 생기면 그것 또한 잘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짜증을 내신다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섣불리 가다가 항상 늘 끝이 흐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성격은 또 꼼꼼해. 꼼꼼한데 예. 나를 내 스스로 괴롭히시는 분 있죠. 너무 꼼꼼해서. 근데 실상 남들이 봤을 때는 꼼꼼한 척 하는 것처럼 보이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대주님 그 성향에 대해서 느껴지는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본인은 뭔가 영업을 하신다든가 예. 내가 대표직에 있다라든가 예.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있으시면 항상 실수가 너무 잦아서 끝이 항상 흐리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금전을 벌려다가도 내 실수 때문에 금전을 벌지를 못하시고 예. 좀 이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예. 혹은 뭔가 공직에 있다라든가 예.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 때문에 또 그런 쪽에 한 군데 오래 있으시면 답답해. 그래서 내 머릿속은 항상 어지럽대요. 왜? 뭔가에 얽매여 있는 게 싫은데 얽매여 있지 않게 살려고 하면 내 스스로의 뭔가 운도 좋아야 되고 한데 이게 안 되고 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면 또 이건 또 너무 답답하고 어쩌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약간의 마음의 기복도 세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중심을 잡고 가셔야 예.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조금 이렇게 호감을 갖고 이런 게 있는데 예. 새로 사귀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 성향을. 근데 올해 나를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적이라든가 충고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받는 편이죠. 너 이런 이런 면에서 좀 이런 거 같아, 이거 하지 마 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든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말이 먼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거의 그래 너 그거 예. 해 맞아 너 잘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예. 야 아니 그렇게 너가 생각하지만 이거 예.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약간 이런 쪽으로 충고를 되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옆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여자분이 좀 필요해 본인은. 예. 근데 그걸 또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또한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래 넣어주신 이 분을 느껴보자면 칭찬은 많이 아끼지 않아. 근데 이분도 선의의 거짓말을 조금 많이 하는 타입이신 걸로 전 보여요. 왜? 본인 스스로 아마 느낄 거야.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남들은 뭐라고 했는데 왜 이분은 나를 인정해주지라고 아리까리한 의문점이 분명히 들 거예요. 예. 근데 하지만 심성은 나쁘지 않으시다라고 보여지고 예. 결혼까지의 운은 솔직히 없다라고 봐. 왜? 본인이 이미 마음속으로 이분을 재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대주님은 머리를 먼저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만났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결혼의 운기까지는 안 들어오고 예. 나한테 실상 결혼의 운기가 들어오는 해는 2년 후예요. 2년 후요? 네. 그럼 47인가요? 네. 그렇구나. 이분이랑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만나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서로? 예, 어차피 뭐 선짜리로 만난 사람이라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도 되게 예. 욕심이 많으셔. 아, 그리고 그래요?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요. 만약에 어설프게 이분이랑 결혼의 온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다투실 거야. 왜? 이분은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예. 나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예. 되게 많이 부딪힐 걸로 보이니까 예. 예. 결혼의 용기가 47이 있다라고 해도 또 인간의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용기가 없다라고 결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럴 때 결혼을 하면 좀 실수가 많으니까 그걸 조심히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 계통의 일을 하세요? 아니요. 전혀 다른. 아예 다른 거? 다른 어떤 일 하세요, 이분은? 친구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아. 왜냐하면 예. 차라리 같은 업종의 일을 하시면서 예. 나를 좀 알아주고 예.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으실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대지님의 통통 튀는 성격으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본인은 그런 성격으로 이분이 이해 못하는 면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은 그래서 신중히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두 분이랑 진짜 나는 이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올해는 무조건 넘기셔야 아, 돼요. 올해 넘겨야 돼요. 올해는. 예. 그리고 이분의 생일달을 무조건 넘기셔야 돼요. 예. 이분 또한 내 그 사주를 보면 좀 일찍 결혼을 하게 된다든가 좀 어설프게 너무 빨리 성급히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별수가 분명히 껴있어요. 되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인상 자체가. 아, 그래요? 근데 뭐 유치원 직업을 하신다고 예, 했죠? 예. 그런 면 때문에 직업상 예. 내 성격이 조금 바뀐 것 뿐이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성질은 좀 남자다움이 더 많다. 아, 그래요? 라고 느껴요. 저는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군인 아, 생활을. 근데 앞으로 사실은 몇 년 안에 이동수도 보여요. 분명히. 예. 이동수는 언제쯤 있다는 건가요? 이동수도 같이 향후 2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동을 하시게 되시면 내가 뭔가 크게 맞는 게 있으실 거야. 아, 그래요? 어. 근데 뭐 저도 공무원을 잘 몰라서 아, 예. 일단은, 직책을 맡아서 예. 뭔가 이렇게 무리를 맡아서 내가 거기 안에서 좀 리드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보거든요. 저는 더 이상 공무원 생활을 사실 하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뭔가를 내 거를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사업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강하게 와가지고 그럼 처음에 예. 읊었던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예,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운이나 아니면 뭐 재봉이나 이런 것도 좀 어떤지 싶어서 그거는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나는 공직에 있거나 예. 그냥 직장 생활을 하셔야 예. 그나마 더 좋다. 아, 그래요? 말씀을 드렸고 예. 사업이라든가 운 그 뭐 내 영업 이런 쪽으로 가시다 보면 끝이 항상 흐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 기운상 원래 하시던 일 쪽으로 가셔갖고 그 안에서 이동을 잡으셔야지 그걸 그만두시고 이쪽으로 아예 다른 쪽 길로 가시다 보면 예. 내가 괜히 그만둬서 이렇게 됐네 금전이 안 따른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말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떤 아이템이든 안 들어와. 아, 그래요? 말빨이라든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뭐 하고 잘하고 하는 면은 솔직히 안 믿진 않아요. 그런데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실 거죠. 예. 사업요. 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석자를 가지고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기운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렇게 나와봤자 별로 안 좋아 진짜. 아, 그래요? 오히려 그냥 정직하게 일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쟁이 하시는 게 내가 이제 답답은 할지라도 난이 답답한데. 이쪽에 그냥 예. 계시는 게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 근데 이 오늘 점사를 듣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대주님 선택인데 예. 제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난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으시잖아. 그렇죠. 그럼 더더군다나 예. 결혼을 하고 나서 예. 내 와이프가 생기고 내 자녀분들이 생길 거잖아. 예. 그럼 그렇게 해서 향후 5년까지는 공직에 계세요. 만약 결혼한다라고 치자면 예. 그러면 내후년에 결혼을 한다. 예. 그럼 지금부터 7년은 공직생활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나서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사실 그때 되면 저는. 그쵸. 예. 그러고 나서 예. 진짜 크게는 55세, 적게는 53세에 그때 가서 내 사업을 해도 하지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어 진짜로.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좀 갈망이 좀 열망이 강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예. 잠재시키고. 아니 오랫동안 잠재시켰어요. 더 잠재시키세요. 예. 아니 저는 예. 이거 만약에 뭐 사업한다라고 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 아, 그 자영업 중이잖아요. 예. 자영업 막 금전으로 너무 고력이 올 것 같아. 뭐 하시려고 뭐 하시고 싶으신데? 저는 뭐 장사? 장사 같은 것도 생각은 하고 있고 이제 뭐 관광업이나 아니면 부동산업 이런 것도 좀 같이 다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관광업이 뭐예요? 관광. 아 관광업. 예,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시면서 천천히 좀 쌓고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나는 하기에는... 근데 그냥 그래. 예, 예. 왜 무모한 도전이라고 자꾸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도전 전승이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무모한 예. 도전이래. 또, 우리 오빠거나 뭐 내가 예. 아는 삼촌이거나 이랬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냥 무모하다 너무. 마음은 알겠어요. 충분히 느껴.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몇 번 점이나 철학을 봤습니다. 그때 뭐 하지 말래죠? 아니요. 그럼 하래요? 거기서는 사업이 다 들어와서 대운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나서 예. 힘들면 예. 내 말이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쪽 분들이 맞는 거고. 오늘 이제 거고. 우연히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용문 TV 이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해보고 싶어서. 거기 다니신데 단 한 번도 말리지 않고 다 오케이. 예. 그럼 나만 반대로 얘기한 거네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왜냐면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사주 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예. 대주님 기운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운기라든가 이런 걸 토탈적으로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기 때문에 예. 나는 그쪽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걸 하시잖아? 예. 여기서도 안 채워져. 내 갈망이.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여기 가더라도 나는 공직의 직장 생활이 그리워질 거다라고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 우리 보살님 말씀 듣고도 네.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안 할 건 아니니까 네. 왜냐면 저는 뭐 100% 다 그게 맞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른 말씀 하시니까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생각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뭐 인생이라는 게 100% 다 맞출 수 없잖아요 사실은. 누구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약간씩 틀린 부분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확고하고 한 번도 변하지 않다 예. 그런 성향이다라고 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대주님은 예. 자꾸 흔들려 기복이 있단 말이야. 가서도 후회할 거고 안 가도 후회할 거고 여기 예. 있어도 후회할 거고 예.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저는 좀 근데 그나마도 내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정직하게 들어오는 금전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오히려 대주님한테 앞으로 더 좋으니까 그렇게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투자나 이런 건 하면 별로 안 되나요? 투자를 부동산이나?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예. 투잡을 하세요. 투잡을요? 어떤 직업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성이? 하시는 일 베이스로 깔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예. 뒤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래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답답하고 할지라도 예. 이걸 지금 묻는 건 의욕이 너무 없어요. 아까워. 솔직히 저는 없어요? 의욕이 좀 안 생겨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이제 저도 이제 진급도 할 만큼 했고 저 빨리 했거든 남들보다 했는데. 아니 왜 안정권에 들라니까 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는 막 그런 좀 생각들이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한 생각도 많고 뭔가 그 이제 공부를 이제 밖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하고 예, 이런 예. 거는 자유야. 예.
얼마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지금 직업 때려치고 부동산 공부한다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저는 그렇게 할 당연은 없고 그렇게 예. 돌고 돌아서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